Times. 이거 역시 핏가드가 좀 두텁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핏가드가 다 두텁네요, 보니까. 네, 이 두 개가 그렇죠? 어, 얘도 그렇구나. 네, 좀 다들 두터워요. 핏가드에서 나오는 사운드일 수도 있어요. 핏가드. 네. 하다하다 핏가드에서도 사운드가 나오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오늘 6일 시리즈를 하고 있고 로즈우드의 참맛을 느끼는 거의 그런 시리즈였는데 이 로즈우드가 라미네이티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플랫 라미네이티드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운드의 또 뉘앙스가 디테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체감을 한 그런 리뷰였고요. 그리고 6.2로 넘어가기 전에 6.1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팬더의 역사적인 네. 의미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디테일한 정보를 찾아보는 계기가 된 리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6.2로 갔던 게 진일보였던 게 맞죠. 네, 기술적으로도 한 단계 더 나아간 거고 네. 그리고 그 목재 접합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레벨업을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와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그 어느 쪽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건 이제 취향 차이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즈우드의 농도가 얼마나 진하게 나오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6.1과 6.2를 구분해서 선택을 하는 하나의 선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6.5.9에서 6.1까지는 사실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간 모델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비슷한 성향의 그런 뭐 데칼 조금 다르고 뭐 이런 정도 느낌인데 이제 6.1에서 6.2로 넘어갈 때는 로즈우드의 성향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6.2에서 6.3 넘어갈 때는 이제 뭐 또 살짝의 변화가 뭐. 있는 정도고 그래서 그거 선택을 하실 때 5.9, 6.0, 6.1 한 세트로 묶고 6.2, 6.3 한 세트로 묶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네, 좀 더 로즈우드의 그 정체성을 농도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오버 3톤 선버스트를 했을 때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컬러로 했었는데 이게 선생님 생각보다 사운드도 잘 나오는데 가성비도 안 내려가서 82점이라는 고득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깔만 바꿔서 갈게요. 에이지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입니다. 네. 시리얼 넘버는 CZ557220 축하드립니다. 오. 이거 무슨 이거 맨날 이거 번호 얘기하고 축하드린다고 하니까 복권 추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돈 주고 사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안 드려요 이거. 네, 자. 20년 동안 평생 내셔야 됩니다. 네. 20년 동안 평생 내야 돼. 네. 네.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연금 복권 아니고요. 네. 자, 788만 5천원 이게 더럽게 비싼 오버 했죠? 3톤 선버스터 아닌 거에 비해서 57만 5천원이 네. 비쌉니다. 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63kg, 두께는 44플러스 2mm인데 2mm 넘어요. 2.5mm 네. 정도 됩니다. 12프레트 띠뜰레 77mm고요.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헤비 렐릭 락커 피니쉬입니다. 로스티드 쿼터스톤 메이플렉의 60년대 스타일 오벌 C쉐입 내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이고요. 본넛의 42mm 너비, 말씀드렸던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두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데르보톨 프렛, 핸드와운드 60 스피커 업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레로티 미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초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올라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좀 뭐랄까 밸런스가 더 패치가 됐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꽃집에서 아까 도매시장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도매시장에서 되게 잘 네, 정리정돈 잘 해가지고 네. 좀 싸게 네. 많이 산 느낌이야. 그러니까요. 아 이게 좋다.
좋네요. 장미라 그러면 뭐 장미꽃은 아닙니다. 이게 로즈우드라는 게 이렇게 큰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네. 로즈우드가 가공할 때 장미 냄새가 난다 그래서 로즈우드. 장미랑 상관은 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걸 보면 장미꽃이 관상용이잖아요. 네. 이건 식용이야.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그렇군요. 네. 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로즈 초콜릿 이런 거 있었는데 사각형 초콜릿. 맞아요. 네. 로즈 막 네. 네. 비싼 초콜릿이요. 블랙 로즈. 네, 블랙 로즈. 로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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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다른 가나 초콜릿 200원 할 때 혼자 500원이었다고 예. 막 야, 이거 아 주얼리스트인데요. 우리가 그 화이트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할 때는 그 좀 두터운 느낌이 네. 확 올라왔었는데 얘는 또 그렇게 네, 날렵해요. 네, 은근히 많이 날렵. 두텁진 않고 네. 딱 그 중간이네요. 레드락이고요. 진짜 좋다 이거. 와, 레드락에서 죽여주네요. 야. 자, 마샬 게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뭐 들어온 거 없죠? 야, 생 마샬 게인인데 중음이 좋네요. 이렇게 좋네요. 좋네요. 아, 이게 진짜 좋네. 우와, 이럴 수도 있네요. 진짜 밸런스 배치가 진짜 쫙, 잘 되네요. 쫙 달라붙네요. 아. 치아 반주 묻혀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멋진 사운드. 선생님 선물 한 줄 평 드릴게요. 야. 블루스 락 오버 블루스 락. 야, 이게 점진적으로 뭘 쳐도 블루스, 뭘 쳐도 블루스라, 블루스 오버 블루스라, 블루스라 오버 블루스라. 예. 네, 점입 가경의 예. 한 줄평이 나왔네요. 아, 좋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저는 이렇게 왔죠. 100만 송이 장미, 예. 99만 송이 장미, 그다음에 도매 시장 100만 송이 장미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도매 시장의 스케일에 예. 소매 시장의 디테일. 아. 도매의 스케일, 소매의 디테일. 100만 송이 도소매 콜라보 이렇게 되도록 아, 하겠습니다. 콜라보 좋네. 네. 좋아요.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야,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3점.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 82.5 나왔습니다. 저 거의 뭐 커스텀샵 중에 제일 많이 준 것 같은데 네, 87, 37은 제가 거의 처음 줘보는 것 같은데 처음 줘본 것 같아. 이건 이게 진짜 알차요. 로즈우드의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끝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취향에 딱 맞으면 40점일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는 맞아요. 로즈우드의 그런 좀 그 사운드 자체가 재료가 많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늘 드리잖아요. 네. 튀김옷도 있고 네. 위에 양념도 발라져 있고 원재료에 좀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메이플의 매력이라면 로즈우드는 그 위에 이제 덧대져 있는 그런 레이어의 다채로움에서 오는 만족감이 네. 있는 건데 진짜로 맛있게 잘 무언가 발라서 잘 튀겼고, 네, 튀겨내고 위에 소스도 너무 맛있고 근데 그게 느끼하지도 않고 그렇게 뭔가 재료랑 이거랑 따로 놀지도 않고 잘 어울리면서도 그릇에 담아내는 것도 예쁘게 다만해요. 맞아요. 갔다 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 패치가 진짜 잘 되어 있는 로즈우드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리면서 밸런스를 잘 잡은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이지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까지 텔레부터 시작해서 61년도 모델을 5대를 연속으로 리뷰를 해봤고요. 로즈우드의 매력이 진짜 제대로 빠져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같은 커스텀 샵이라도 어떤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를 네, 잘 정비를 해서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번 시리즈의 챔피언은 아즈텍 골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즈텍 골드 네. 저 싸고 금텔 예. 텔레 소리도 나고 텔레 소리 아닌 것도 나고 네, 그래서 임팩트가 굉장히 네. 강렬했던 모델이었고요. 좀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 이게 가장 높은 점수 좋긴 좋았지만 네. 좀 한참 지나고 나면 기억나는 건 금텔일 것 같아. 금텔일 것 같아. 예. 그 마지막에 뭐 더 좋았던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모르겠다. 금텔. 약간 이렇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